업주들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들 살려줘야 될 거 아니고 어떻게 살려줄 겁니까? 정말 힘든 일이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안을 법제화하라고 공식 지시했습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이 더 큰 저소득층의 소득 지원을 늘리고 취약계층을 선제 발굴해서 포용적 일상 회복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손실보상의 기준과 재원 마련 방식 등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줄 제도를 만들라고 정세균 총리가 공개적으로 내각 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여전히 부정적인 기재부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분노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재부 사이에 엄청난 긴장이 흘렀었습니다. 기재부에서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는 없는데요 라고 정 총리가 격노했고 기재부는 수차례 사과를 하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정은 하수분이 아니라며 손실보상제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내 엇박자 차단을 위한 총리의 공개 지시에 기재부도 국회 논의에 임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검토를 지시하고 나서면서 탄력이 붙은 건데요. 그동안 기재부는 막대한 재원 문제를 이유로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질책했고 기재부가 곧바로 고개를 숙이면서 엇박자는 일단 부분적으로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시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보상한다는 데 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매주 월요일 대통령께 주례 업무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대통령님과도 여러 번 논의를 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화를 적극 추진할 작정입니다.